황의조가 낸 경찰 수사 간 기피 신청서는 검찰 송치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. 그런데 한 브로커가 황 씨에게 접근해서 수사 기밀인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황 씨 측은 해당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 나경렬 기자입니다. 지난달 25일 오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그런데 당일 오전 브로커 A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. 내용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. 황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수사 기밀 정보인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황 씨에게 알려줬습니다. 나 좀 더 들어가면 한 시간 안에 또 오니까 고성은 누군지 모르는데 고성하고 두 군데라고 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응, 대장님. 오늘. 강원도 고성에는 황 씨 지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. 경찰은 영상 유출 정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지인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 조사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황 씨는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 기밀이 유출된 거라며 지난달에 이어 재차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황 씨 측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당 수사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해당 수사팀에 대해선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 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해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은 최근 고 이선균 씨 사건에 내부 수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잇따르는 수사 기밀 유출 논란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.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.